10년째 쭉 리더를 하고 있는 말만 리더 지드래곤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드래곤은 몇 수부터 YG인이 아니었던가요? 과연 어떻게 된 내용일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넌 뭐 할 거야? 먼저 지드래곤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렸을 때부터 이쪽에서 활동을 했었고 또 열심히 하고 지난 1993년 6살 나이에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로 연예계에 입문한 뒤 지디가 꼬마를 울란 건 알고 있었지? 룰라랑 엮여서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 혼성 그룹 룰라의 키즈 버전인 꼬마 룰라로 활동했던 아역 출신 스타인데요. 안녕하세요, 빅뱅! 이후 지난 2006년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으로 정식 데뷔해 올해로 12년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지드래곤은 특히 빅뱅의 리더이자 프로듀서로서 거짓말, 삐딱하게 등 매번 발표하는 곡마다 어마어마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동시에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로 현재 아이돌 가수들 중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bro. 이 밖에도 공연, CF, 화보, 예능 등 일일이 다 언급하기 힘들 만큼 지드래곤의 활약상은 실로 대단한데요. 이런 지드래곤이 과거에 몸담았던 대형 기획사는 어디일까요? 바로 H.O.T.로 시작해 국내 최정상 아이돌을 탄생시킨 SM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사연인즉슨 지난 1995년 꼬마 룰라 해체 이후 가족들과 스키장에 놀러 갔다는 지드래곤은 그곳에서 열린 춤 대회에 참가했고 그 최종 우승자는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8살 나이에 1등을 차지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때 마침 무대에서 사회를 보고 있던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이 지드래곤을 영입. 그렇게 5년 동안 보아, 신화 등 최고의 인기 가수들과 연습생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제가 13살 때부터 이제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친구네 집에서 우탱클린의 음악을 접하게 된 지드래곤은 랩의 매력에 푹 빠져 래퍼가 되기로 결심. 어린 꼬마애가 랩을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민학생밖에 안 되는 저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랩을 하고 어떻게 저런 패션과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그렇게 힙합을 배우러 다니던 학원에서 양현석 대표의 눈에 띄었고 지난 2002년 5년 동안 함께했던 SM에서 나와 진우션, 원타임 등 힙합 뮤지션이 소속된 YG 엔터테인먼트에 합류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6년간의 트레이닝 끝에 빅뱅의 리더로 데뷔하게 됐다는 지드래곤. 와, 박수! 자, 그럼 YG에 합류하기 전 무려 5년이나 SM에서 연습생 생활을 해온 지드래곤보다 더 아깝게 대형 소속사가 놓친 1위의 주인공은 과연?